오랜만에 말해본다. 나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았나? 응. 오늘의 출근룩. 아니 기차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을게요. 이제 곧 10시여서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브이로그. 아니 뭐 하니? 촬영이 끝났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러 갑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요. 뒤로 회사가 보이네요. 전주가 30도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도 젖어있어요. 저쪽이 택시 오는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 찍었던 파일 조금 옮겨서 작업하고 다른 좀 처리해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전주를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조금 파일 정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조금 늦게 집에 왔어요, 오늘. 그래서 간단히 내일 보내야 될 것만 조금 하고 그리고 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라떼입니다. 저희 집에 항상 아메리카노가 있어서 제가 우유랑 섞어서 라떼도 만들었고 아메리카노도 거의 맨날 먹고 합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책상입니다. 저만 더러운 거 아니죠? 지금이 요 셋째 주인데 달력이 벌써 저만큼 찼어요. 이거는 적는 거, 적는 다이어리,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스티커통인데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다 보내줬어요. 포테이토 언니가 이것도 줬어요. 이것도 포테이토 언니가 줬습니다. 귀엽죠? 66TV 그런 거 적을 때랑 막 적을 때 이쁘게 적고 싶어가지고 하나 둘씩 모았습니다. 지금 집에 온 지 1시간 반... 아니 이것저것 일을 조금 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전주에서 촬영이 있는 날에는 전주를 갔다 와서 집에서 이렇게 조금 일을 해놓는 편이에요. 내일 편하려고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미리 해놓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씻고 쉬려고 합니다. 이제 씻고 쉴게요. 내일 만나요. 짠. 머리를 했는데 웨트헤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곱슬곱슬 웨이브를 넣어서 해봤습니다. 점심을 먹을게요. 지금 작업하면서 먹을 과자를 사러 왔어요. 저는 들어가서 작업을 하러 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66TV 코디룩을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편인데 브이로그도 찍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한번 해보고 가서 마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